짠. 감사합니다. 스마일. 한잔해. 아직 목이 기도하다. 자오잖아. 월요일 아침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시작합니다. 요새 우체국이 코로나로 난리가 아닙니다. 이놈의 코로나 질레질레다. 아침을 스타벅스로 하는 거는 정말 플렉스하는 삶 아닙니까? 선크림은 언제나 잘 발라주고요. 출발! 워리어팅! 오늘의 점심은 닭가슴살과 고구마, 토마토, 이건 샤인머스키. 오, 군고구마 맛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눈이다 눈. 녹는다 녹아. 제 일은 다 끝났지만 다시 제가 가기 전에 방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방문하고 저는 우체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꾸리꾸리해서 그런가 기분도 꾸리꾸리하고 꾸리꾸리해. 좀 오늘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마스크가. 월요일 어깨를 부셔줍니다. 겨울은 헛다. 아이고. 수벅이 와서 음료 한 잔 때려줍니다. 영화 보기 전에. 호떡과 밀크티의 조화인가? 이야, 이게 얼마 만에 영화관인지. 스마트해졌다. 문의내어 찾아드릴 분의 번호를 입력.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 오는 것 같아. 영화 기다리면서 호떡을 먹겠습니다. 전 구석에서 몰래 찌질이니까요. 찌질이 찌질이. 야호. 얼마만에 영화야. 와, 백신 패스관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네. 신기한데? 재밌는데? 느낀 게 많은 영화고 역시 영화관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제일 좋다고. 아무도 없다. 친구들이 성수에서 고기를 먹고 있길래 곱살이 곱살이야. 재밌다고? 어, 이걸 먹으라고 하네. 장난치나. 진짜 못생겼다. 아더 에러랑 비교된다. 진짜 에러다 얼굴 에러. 비가 오는 화요일 출근을 해보자. 어, 왜 점점 어두워지니? 하체 운동으로 시작하는 화요일 가보자. 나 이따가 이러다게 하지. 멍청했다. 너무 세게 운동해서. 운동 후에는 프로틴지. 흔들어라. 처음처럼 맛 없어. 소주는 프라미슬. 외롭게 비를 맞고 있네요. 내가 갈게. 가세요.
오늘의 아침 호밀빵과 과일 닭가슴살. 이거는 점심입니다. 택배 왔다. 하체 운동의 여파로 무릎이 아프다. 지금 이게 머리가 이거 뭐냐고. 비 좀 오지 말라고. 오늘의 점심은 역시 비 올 땐 김치볶음밥이지. 후식도 있습니다. 오, 열기 열기. 근처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전자레인지를 가끔 빌립니다. 맛있다. 과일은 참을 수 없지. 팡팡 터져라. 현타. 아, 그리고 아까 먹을 때 흘렸던 밥풀 친구들은 내 집이 아니니까 주워서 가줍니다. 완전 힙합 밭인데. 튀어 튀어 튀어. 날이 추워서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 라떼. 와, 컵 너무 이쁘다. 짱인데. 2022년이 오는구만. 한디씨 잘 마실게요. 아무도 없구만. 고요하구만. 1등이다. 좋은 건가? 자. 고기 한 잔. 아, 힘들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 팀 편지를 챙겨줍니다. 팀원 형님이 음료수를 사주셨다. 어니언 빵 먹으러 가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마음은 소금빵 먹으러 왔는데. 스마일. 처음 먹어보네. 힝, 행복해. 야! 강아지 풀인가? 보리인가? 오, 보호색이야, 나. 고독해 보이는구만. 고독하구만. 어, 여긴 뭐지? 오미지인가? 자, 보호색, 보호색. 아닌가? 보호색 아닌가? 분명 아까 보호색 같았는데. 아까 크런치 빵은 포장했습니다. 창훈. 이거 처음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귀리, 오트. 아, 주변이 더러워졌다. 주변 정리는 깔끔하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날씨 뭐야. 얼음에 타먹으니까 맹물인데? 뭐 맛있지?
아, 원래 밍밍하구나. 밥 먹어. 아, 손 시려. 집에 오니까 빵 만들 틀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까눌레 잘못 시켰다. 왜 이렇게 크지? 파운드 케이크 할까? 날이 많이 추워졌어. 오늘의 패션 따뜻함이 최고다. 세신 아추.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줍니다. 아, 눈곱. 가슴이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늦었다 늦었다. 오늘 아침은 과일에다가 닭가슴살 잘 먹겠습니다. 오늘 추워요. 오늘 추워. 12월 1일 오늘 너무 추워서 목토시를 했습니다. 그럼 12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 많이 자랐죠? 이 바부양 훈며들다. 오늘 점심은 소시지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만둣국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부대찌개랑. 아, 이겨냈다. 대견하다. 만둣국 이겨냈다. 반대로 들었네. 방울토마토가 바퀴 추워가지고 지금 돌멩이가 됐어요. 돌멩이가 너무 아파. 아, 이 시려. 여보세요? 거의 중국집이죠. 탕수육이랑 짬뽕 한 그릇 한 주세요.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피자 스쿨이죠. 포테이토 피자 하나 보장해 주세요. 맛있겠다. 춥지 너도? 내 거야. 너도 춥지? 아, 오늘 춥다. 호찔찔이가 된 것 같다. 아. 오랜만에 크로플 먹으러 왔는데 너무 춥다. 아, 스쿠터 타고 왔는데 너무 춥다. 아프글래. 맛있겠다. 전체적인 블랙톤의 디자인입니다. 정말 좋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인데 하이바 때문에 머리가 눌려가지고 아주 못생기게 나왔네요. 이따 다시 와야지.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아, 다리가 굳어. 와우. 역시 머리가 지저분할 때 모자를 써야지. 요호. 대학생 느낌? 여러분, 삼각대를 회사에 두고 왔어요. 멍청하다. 아, 맛있겠다. 삼각대가 없어요. 맛있겠죠? 그럼 저는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메리 크리스마스. 쓸쓸한 내 자리. 캘로리 왜 흘러나오는 거야? 아, 10분 더 자버렸다. 아닌가, 20분 더 잤나? 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
어, 오늘 모닝 등 야무지게 먹었다. 이거 등 날개가 생겨가 안 생긴 말고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유지어트 오른쪽 날개. 오, 여기 조명 좋아 보여. 아주 몸이 비루하다. 편씨 역시 아침 운동 샤워하면 개운스 하지만 늦잠 자서 지금 늦었어. 배고프다.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형님? 모르겠어요. 만둣국 추천. 만둣국은 아니에요. 왜? 만둣국이 밥 한 공.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아니야, 만둣국 말고. 그러면은 부대찌개? 오늘의 아침은 빵과 이겁니다. 닭가슴살을 이미 먹었고요. 내 식량들, 영양제. 맞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na last for Christmas. 메뉴 뭐야? 이거 내가 환장하게 좋아하는 메뉴들이잖아. 아, 먹고 싶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아,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참을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다. 아, 이것은 교촌치킨이다. 이것은 교촌치킨이다. 아, 허니콤보. 이것은 맥주다. 고독하구만. 뭐예요? 뭐야? 왜? 왜 내 매직 훔쳐가요? 내 훔쳐가는 거야? 네 몰래 가져가야지 훔쳐가는 거지. 어? 뭐지? 갑자기 택배가 왔습니다. 나 시킨 게 없었는데 에그 타르트?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상당히 묘하네요. 스타가 되는 건가? 스타가 되고 싶어요. 연락해! 우와, 좀 맛있겠다. 에그 타르트.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감동.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이거 또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맛있지? 지옥철이다. 오늘은 신사에 있는 온달집에 왔습니다. 아, 되게 허벌나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어, 안 보이네. 오늘 블랙입니다. 심플. 오, 우동 나왔다. 이야, 이것이 겨울의 별미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 보소. 아하.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그렇지, 퇴근 후 이게 소주 한 잔, 이게 행복이지. 지금 4잔째고요. 올 생각을 안 합니다. 퇴근이 7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6시 50분 된 거 같네. 쓰다. 다 먹어버렸다. 지금 반병 정도 마신 것 같고요. 왜 안 오니? 한잔해. 나 안주 한 입 해라. 메인인 닭다리살이 나왔고요. 현재 시간은 7시 5분입니다. 분명히 7시 5분에 온다 했는데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야. 이 차는 1분이다. 오늘도 저는 얼큰하게 먹었습니다. 얼큰하게 먹고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랑 맥주할 때 집에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다음날 새벽에 운동을 못 가겠쥬? 퇴근하고 가야지. 원래 빵 구울려 했는데. 맞을래. 근데 제가 너무 취했네요. 너무 졸립다. 자고 싶다. 저는 오늘도 오랜만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썬데이 아이스크림 샀고요. 빅맥도 샀는데 못 먹을 것 같네요. 배고프지만 너무 졸립다. 왜냐? 다음날 출근이니까. 무엇을 사 먹을까요? 오늘 나의 선택은 뭘 먹을까? 어제 우동 먹었으니까 사리곰탕. 오늘의 아침은 스파게티와 사리곰탕 닭가슴살로 먹어주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다음날에 벌써 다 먹어. 그게 원래 그 마늘이 좀 싼 거거든.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 뜨거워 뜨거워. 모자 쓰고 오니까 이거 자국 봐. 이게 무슨 일이고. 라스트 크리스마스 기분 뭐 깜부잖아. 오우와 오예. 어 전화 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찍어요. 고양이가 어디 있어? 어머. 털이 어디 아픈가? 아가.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잘 먹네. 오늘도 햇살에 일광욕 중이신가? 크림 타나 나 좀 봐줄래? 귀여워. 오늘은 알밥을 먹어줍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새끼손가락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아직 다 안 접혀서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파. 오늘도 헬스장에서 어깨를 부셨습니다. 탈골 됐잖아. 내 어깨를 봐. 오늘 저녁은 어제 사놓고 안 먹은 빅맥이랑 계란. 구름 왕계란. 역시 빅맥이지. 맛있다. 어디까지 와. 저리 가. 아, 안 돼. 아, 너 못 줘. 가라고 유화상. 나 좀 먹자. 증상이 없대.
금요일은 여기까지. 주말 아침입니다. 아, 일어나기 싫어. 운동 가야 되는데. 구름, 돼지코 먹을래? 여기서 먹으면 흘리겠다, 야. 여기다 둘게. 구름아, 그거 왜 숨겨? 앞머리 웃짤 끼고, 한 구름씩. 중식 스타일의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짜파게티. 나 라면 맨날 먹는 것 같아.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먹을 때 꿀팁인데, 소스를 밑에 넣고 물을 이거 절취성까지 해가지고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꿀팁. 여기서 또 셰프의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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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거 스프를 잘 녹여줘야 돼요. 쇼로로로. 남은 기름에 파를 볶고 대충 파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굴소스를 조금 넣으면 간이 맞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은 사치입니다. 예, 다 먹을 수 있고요. 오늘의 아침 첫 끼니는 아주 호화스럽게 먹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먹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구웠을 때 단점은 너무 뜨겁다. 티미가 뭐가 하냐, 쇼미더머니가 재방송을 할까. 스걸파 스걸파. 그렇지. One night only. 왜 이런. 아니 스걸파 보는데 애들이 우는데 뭐 나도 슬퍼. 나도 눈물이 나. 나 왜 우니? 아, 왜 이렇게 슬프니 저거? 아, 멋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 너무 멋있네. 이 짜파게티 언니. 아, 어. 와, 진짜 감동적인. 어, 눈물 오랜만에 흘려봤다. 건대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헌혈하는 것 같은데 3개월? 원래 2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요 근래 주말에 맨날 술 먹고 약속이 많다 보니까 헌혈을 못해서 이제 드디어 미루고 미루었던 헌혈을 하러 갑니다. 나 피 파는 남자야! 헌혈을 하면 요새 이런 걸 주는구나. 오, 초코파이네? 몽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망인걸? 오늘은 새로운 성수에 핫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핫플 전문가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LCDC. 이것은 강릉 앞바다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볼 진짜 이쁘다. 왼쪽이 이쁘다. 가격 빡센데? 와, 나 이런 거 건축학도일 때 많이 만들었는데. 아, 또 감성 있는 척 하지 마. 와, 이거 글 너무 이쁜데? 미쳤는데? 홀라 애통.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귀여워. 다이어리 이거 사주면 안 되나? 오롤리데이? 나 일기 잘 쓸게. 뭐야 이거? 이거는? 치약, 치약. 치약이었어? 아니야. 갬성 한가득. 막걸리? 오카이 막걸리 이거 내가 한번 먹으러 간다. 어.
잠깐만 너무 짧아. 이런 올드한 감성 너무 좋아. 여러분은 이게 몇으로 보이나요? 나는 5. 어? 이것은 귀멸의 칼날? 진짜 색감 이쁘다. 훔치고 싶다. 나의 도벽을 이끄는구나. 이 정돈된 이솝 감성은 여기서도 있구만. 허세 부리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진짜 편하긴 하네. 좀 VIP 돼가지고 좀 여기 백화점에서 옷 딱 옷걸이 딱 이렇게 들고 오는 느낌이랄까? 화장실 깔끔한데 화장실 괜찮네. 색감 이쁘게 찍힌다. 추워 어쨌든 또 운명하니까. 커피 한잔 마셔보자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 아무리 그만했네. 오이시 맛있어? 맛있어? 난 여자들 뽀얗게 머리하기 너무 힘들어. 어? 난 이뻐. 항상 저희도 이뻐. 사람들 구경하면서 핸드크림도 발라줍니다. 차오잖아. 아니 너 못생겼어. 참 얼굴 왜 그렇게 생겼어? 설명이 다 있네요. 저는 집에서 이걸 쓰고 있죠. 선물 받았어. 친구 기다리면서 저는 딸기라떼 쿠키 공짜로 줬다. 산타클로스. 맛있는데? 훔볼트 친구. 뭐야 오늘 저녁은 거북이 삼겹살 만석이구만. 오늘 백 하나 뽑았고요. 아 지금 코인으로 전재산을 잃게 생겼습니다. 자살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자 짠. 첫 잔은 원샷이겠죠. 원샷 끝줌을 주게 할 거야.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입니다.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아 안녕. 욕하면 안 돼. 이 차는 별스시입니다. 별스시. 스시 먹으러 갑시다. 이 차는 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고 뒤져. 아, 먹고 뒤지다니. 뒤지긴 좀 싫은데? 정신 차려줄래요? 오케이. 와, 충무김밥이다.